직접 따먹는. 맛있다. 달아. 여기서 따먹으니까 더 맛있구만. 손이 가는 대로 자꾸만 토종 다래를 먹고 떠먹는 사람들.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? 혹시 회원이세요? 아니요, 교육생입니다. 교육생이요? 학교도 아닌데 농장으로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. 아마나 진짜 수업 중인데요? 한국 임업진흥원의 멘토로 있고 서울대 학술림에도 강의를 가고 있고 여러 기관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것들은 다 10년이 넘은 것들인데요. 나무가 저기 영양분이 없으면 제일 먼저 떨구는 거의 열매부터 떨구게 되고 있어.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게 장마 오기 전에 쫙 한번 주면은 이 장마비가 내리면서 쫙 밑으로 많이 녹아 내려가거든. 두 번 이렇게 해주면은요, 뭐 비할 나위가 없지. 1차는 겨울인가요? 1차는 지금 낙엽 떨어지고 나머. 이보다 실용적이고 확실한 교육은 없습니다. 식용으로서도 매우 매우 좋지만 질병 예방 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. 다래를 재배하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잘 재배할 수 있겠는가, 그런 것을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. 열매 수확량을 늘리는 법부터 발효 가공법까지 아낌없이 전해주는 현장 학습입니다.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. 예, 집에 가서도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하고자 하는 그 6차 산업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장 대장님 파이팅! 여러분들도 파이팅입니다. 체험객들 체험료 하고 그다음에 제 강의로 해가지고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.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, 농장 체험 및 강의 수입으로 연매출 3천만 원.